여자분의 그 피부톤이랑 뭐 건성인지 이런 네. 거랑 뭐 몇 호 쓰는지랑 21호? 22호까지도 쓰긴 하는데 그렇게 쓰고 그리고 그 건성 건성? 네 피엘 건데 네 거의 다 써가지고 이제 안 나는데 그거 다 썼다 네네 유명한 거죠? 네네 트랜스페이셜 크림 네 그런 거 같아요 엄마가 그냥 쓰라고 썼는데 어쩌다 보니까 인생템이 돼버린 아 인생템이 됐어요? 네 이거 왜요? 왜 좋아요? 그냥 막 바르기 좋다고 해야 되나? 아침에 발라도 좋고 저녁에 발라도 그냥 촉촉하게 별로 안 무겁네요 생각보다 네네 가벼워가지고 아 이거 더 펜샷 거예요? 나 외국 건 줄 알았어 더 펜샷 거 닥터 벨모 아 되게 더 펜샷 같이 안 생긴 더 펜샷 맞아요? 네 더 펜 주 그거 써있던데 어 그러네 엄마가 이거 좋다고 해서 썼는데 쫀쫀해져요 그래서 아, 그냥 화장하기 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톡톡톡 하면은 제가 어 근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아요 어 아니요 괜찮아요 어 되게 그냥... 가볍네요 앰플 네네 다 가벼운 거 좋아요 아 가벼운 거 좋아해요? 네네 오! 근데 약간 화장 잘 먹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네? 아니 얘랑 발랐는데 지금 무슨 일이야 나 벌써부터 지금 난리야 여기로는 영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네. 그 느낌이 그쵸 진짜 약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근데 어 약간 쫀쫀해 그쵸 끈적이 아니라 쫀쫀해 어, 얘를 바르고 얘 바르고 얘를 바르는데 크림을 두 개 발라요? 네 그냥 너무 건조해가지고 얘만 바르면은 아침에 각질 생기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? 네 그래서 얘도 바르는데 얘는 좀 더 한데 그렇게 막 뿌덕하진 않아요. 네. 같은 라인인 거죠? 네, 같은 라인. 이거 어, 확실히 좀 네네. 텍스처가 얘는 그냥 약간 가벼운데 보습감 괜찮아요. 어, 그래요? 얘는 둘이 되게 좋아해요. 얘네 조합 장난 아니다. 그쵸. 얘네 라인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. 아, 이거 근데 약간 수분감도 수분감인데 약간 유분감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? 약간 애매모호한 약간 어? 아니 이게 여기다 발라서 그런가? 아니 너무 좋은데? 얘네 둘이 진짜 이거 사셔야 돼 진짜 어 아니 향은 약간 시트러스한 향이 좀 나네요? 아까 사봤는데? 제가 기초를 별로 잘 안 사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받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걸 테스트하기가 바빠서 사실 새로운 제품을 사기가 좀 힘들어요 네. 근데 오랜만에 기초에서 얼굴에 바르면 더 좋아요 아 진짜요? 아 역시 지금 여기 손등에 발라서 이런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진짜 너무 오히려 외국 제품들이 막 좀 있네요. 안에서 얘를 봐서 아 이것도 다 아 허리 이것도 나 미국 가서 샀는데 아 이거 너무 좋아서 아, 아니 이거 둘 다 약간 제가 건성이긴 한데 매트한 거를 좀 좋아해요. 네. 깔끔한 피부톤을 좋아하는구나. 약간 네네네. 건들거리는 거보다. 네네네. 얘가 좀 더 촉촉한 편이고 얘가 맞아. 얘는 좀 매트해. 네. 거의 딱 보통. 네. 둘 다 인생템이긴 해요. 얘는 좀 됐고 얘는 갔다 와서 계속 이거만 쓰는. 이게 촉촉하고 둘 다 밀착력이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펴 바르다 보니까 확실히. 네네. 그냥 나는 매트해. 근데 바를 때 느낌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 바를 때는 이거 뭐 매트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랬다가 맞아요 단숨에 피팅돼서 깜짝 놀랐어요 어, 맞아요 진짜. 이거는 건성이신 분들은 좀 기초를 탄탄하게 잘하고 해야 되죠 아 저거 얘가 조금 더 뭔가 상아? 아이보리? 아니 상아빛을 좀 더 많이 띄는 것 같아 얘는 오히려 얘랑 비교하니까 조금 더 핑크빛 도 나온 것 같지대요? 처음엔 얘가 옐로우끼 도네? 맞아요 촉촉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맞아. 그리고 이거 색깔 엄청 많잖아. 그니까요. 색깔이 이거... 그냥 무슨 나무 단위로 세분화돼 있어요, 진짜. 네, 좀 이거 더럽네요. 괜찮아요. 훨씬 더 더러워줘야 제 맛이. 거의 다 써가는데. 네네. 얘가 샌드는 그냥. 어, 얘는 좀 어두운 거 쓰시네요? 네네. 그냥 다크서클은 좀 그냥 어두운 거를 아예 한 다음에 하나로 해가지고. 얘도 그 여행 갔다가. 다 썼네, 거의? 네. 새로 샀는데, 그 호스를 잘못 산 것 같기도 하고, 얘는. 얘가 이거 너무. 새로 산 거예요? 아니요. 얘는 한국에서 산 건데. 얘는 좀 노란 편이 약간 있어가지고 근데 핏미가 좀 노래요 그 여행 가서 슈퍼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짜라락 노래할 막 그냥 베이블 이렇게 있는데 색깔이 되게 많아가지고 하나 사야겠다 싶었는데 딱 반값인 거예요 걔는 좀 밝아서 그냥 하이라이트 용으로 쓰고 얘가 좀 더 다크서클 같은 거 잡는 용으로? 네네 아, 이거 쓰고 나왔다 이것도 거의 다 썼는데 제가 빈통 가져오셨는데 띠들 건데 맞아요 글로우 리스죠 이거는 스페셜 그거 모시기로 나와서 어 맞아 모시기로 되게 이거 쓰면 안 뜬다기보다 각질이 안 생기고 무게가 있어요 네. 완전 수분이랑 살짝 아, 광이 싹 돌면서 약간 쫀쫀해져도 얘도 약간 베이스 잘 먹을 것 같은 느낌으로 맞아. 살짝 바뀌네요 네
나온 지 얼마 안 됐을걸요? 아 그래요? 스모크드 헤이즈 새로. 어 좀 노란기가 좀 덜 도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약간 그 삐약 거 있잖아요. 그거 피노블로스 그거 그거 사려고 했다가 미샤가 근처에 있길래 그냥 이거 샀는데. 근데 가루날림이 좀 가루날림 있어요? 근데 네. 그거 피노블로스도 가루날림 장난 아니야. 무슨 쉐딩은 다 이게 가루날림 심하게 만드시는 줄 모르겠어요. 쿨톤 분들이 좋아하셔. 포장템. 맞아 하이라이터는 약간 그렇게 돼요. 저도 이거 두 개만 가지고. 아무튼 유명한 것만 다 가지고 아, 있어. 네. 샴페인 밤. 예. 그 골드 그거예요. 어. 예, 완전 골드예요. 네. 이거 하이라이터가 아닌데? 예, 눈두덩이에 발라도 이쁘고 막 그래도 얘는 펄감이 진짜. 완전 골드라서. 소장템으로. 이거 하이라이터 썼다가는 부장되겠어요. 완전 근데 섀도우로 이렇게 하면 완전 오 너무 이쁘다 근데. 근데 섀도우로 쓰기에는 이거 죽을 때까지 못 쓰겠어요. 그냥 샴페인색의 하이라이터. 하이라이터를 와 진짜 이쁘다. 맞아. 맞아 맞아. 그것은 진리입니다. 진짜 너무 이쁘다. 이 샴페인 진짜 이쁘다. 그쵸. 아 진짜 이 골드 시선 강사인가? 시선 강사인데 그냥? 네 이거 지금 너무 영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. 어 그래 가져오셨구나. 네. 진짜 시선 강탈이 어떻게? 이 신청서에 여름 뮤트템이라고 적어주셨나요? 기억이 안 나네. 네 그냥 여름 뮤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냥, 그런 네, 톤을 그런 좋아하시는 거죠? 네네 네, 그런 톤을 좋아하시는 거죠. 아예 음영으로 이런 음영색으로 가던가 열려 네 이런 색으로 가던가 비슷한 색으로 갖고 계시네요? 네네 얘가 좀 더 약간 퍼플 느낌 어 그러네요. 이거는 무슨 색이죠? 율무 얘 라벤더 뭐였어? 라벤더 무드. 네네네. 제가 약간 펄 쉬머보다는 뭐냐 무펄을 많이 써가지고 무펄 위에다가 글리터 얹는 거 좋아해요. 로스티드 커피 체리 말린 장미 꽃잎 말린 작약 꽃잎 이거 이쁜데. 이거 완전 이쁘죠. 저도 이거 잘 써요. 말린 체리 약간 체리를 좋아하는 거. 이렇게 세 개 쓰는 거 좋아하는 거. 아, 잘 조합했네. 네. 딱 잘 골랐어요. 이거 너무 달밝은 밤. 네, 음영 줬는데 약간 심심할 때? 라벤더 무드. 네네네. 이런 약간 어? 그런 게 있네? 아, 진짜 하이라이트 묻어가지고 이건 좀 더 둘 다 율무 걔도 회색이긴 한데 얘는 좀 더 라벤더 빛이 네네네 이름 그대로. 어 그러네. 생각보다 이뻐요. 네네 이거 발음이 이쁘더라고요. 율무? 네. 얘는 확실히 얘 그러니까. 옆에 있으니까 얘를 제일 많이 써요. 어 많이 써요? 네. 발색 잘하시네. 줄 맞춰서 아주 잘하시네. 아 근데 집에서 혼자서 이러는 거 좋아해서. 얘는 확실히 오, 얘는 확 톤을 네네네 아예 핑크 아니면 아예 네네. 음영 네네네 어. 아 얘 너무 이쁜 거 같아. 얘도 많이 써. 매트에 좋아 오 네. 이것도 이게 잘 된다. 집에 두 개 있더라고요 이게. 그러니까 이게 샀는데 또 샀어요? 네 아니 이게 마이 섀도우로 바뀐 거잖아. 리뉴얼된 거잖아요. 근데 그 전에 하나를 샀다가 똑같은 색이었어. 얘 확실히 반해. 너무 예쁘다. 이 너무 예쁜 거를 다 조합을 갖고 있네요. 얘를 마지막으로 네, 이제 얘가 완전 네. 이쁘다. 얘는 이거 썼을 때 아 율무? 네 그러네 색깔 잘 어울려요. 헐 예뻐. 너무 예쁘다. 예쁘다는 말만. 아, 나 이런 색만 써요. 근데. 집에 색은 많은데 이런 색만. 너무 예쁘죠. 이거 사진 한번 찍으면 될까? 아니야 이런 오 진짜 코덕 같아. 아유 또 이쁜 것만 또 샀어 네. 또.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. 진짜. 네 얘는 좀. 아 얘는 이거. 색깔이 근데 화려한데? 네 완전 화려해. 근데 이거 화려한 거 하고 싶을 때는 딱 좋아요. 와 엄청 화려하다. 네, 펄이 진짜 예쁘고 진짜 펄 이뻐 보인다. 네.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색이 뭐예요? 그 취향이 똑같은데 이렇게도 많이 쓰고 그 위에다가 핑크 다이아몬드? 네네 얘도 많이 쓰고 이렇게 많이 쓰고 얘네 둘은 애교살. 색깔이 정말 한결같다. 코코랑 데뮤어? 데뮤어? 뭐야? 뭐 읽겠어요? 저세요? 고기? 네. 네. 이건 워낙 유명하기도 한 거라서. 네네네. 네. 발색이 진짜. 오, 예쁘다. 발색이 너무 차원이 달라요. 진짜 이름이 클레이인가? 그거래가지고. 오! 좋죠. 대박. 너무 되게 부드럽게 쓱. 오, 아니, 이거 발색 무슨 일이야? 나 방금 크림 바르는 줄 알았어. 노드샵이랑 확실히 다른데. 어머 진짜 어머 무슨 일이야. 대박. 색깔도 이뻐. 네, 색도 되게 잘 뽑았고 막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. 와우. 샘플러 가면 무조건. 오, 아 나 이거나 사올
먹을 걸 너무 궁금하다고 쓸데기 없는 거 사가지고 쓰지도 않고 검색도 많이 해보고 가가지고 이거 우리 향마저 초콜릿 향 같은 거 맞아요 발색이랑 아. 블렌딩도 잘 되고 지속력도 괜찮고 와 대박이다 색을 너무 잘 뽑았어요 오 색을 너무 잘 뽑았다 이쁘네 이거 예술하면 이쁘겠다 맞아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약간 어? 약간 이렇긴 한데 막상 보면은 맞아요 포인트 색깔로 쓸만한 게 좀 있냐고 이게 어제 말모에 봤다고 했잖아요 엄청 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울고 나서 섀도우랑 그런 건 다 없어졌는데 얘네 둘만 남았어 자 상품템이다 이거 제가 두 개 다 추천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, 근데 이거 근데 봤어요 아 롱? 네 롤. 아 근데 그 롱이랑 볼륨 상관없이 얘가 그 잘 이제 고정되고 맞아요 그냥 그 좋아요. 직원분이 롱 쓰는 게 맞다고 저는 하거든요 아 이거 아 이거 다 이거 되게 금방 쓰죠? 네 쑥쑥쑥 아, 다 썼네 다 썼다 자 패스 네 근데 얘는 이거 많이 보여줘서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질감이라는 건지 얘 롱 맞아요 뭔지만 보여주시면 얘 롱이라고요? 네 얘는 롱이에요 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네 왜 이래 잡기 싫어요? 아, 그래, 손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 그냥 일자로 아, 걔는 여우 꼬리처럼 생겼어 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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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랑 매트로 이제 다 깔고 나서 그냥 바르는 건데 얘도 면세에서 산 거 아 면세에서 네. 이름이 뭐예요? 얘는 그 헤비메탈 글리터인데 파이로 되게 다양하게 많이 써가지고 애교살에 바르면 끝장나요 되게 알록달록하게 아 진짜 그런 약간 초록빛도 좀 들고 맞아요 노란빛도 좀 들고 여름에 쓰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보랏빛도 핑크빛도 좀 보이고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안 빨고 와가지고 아 괜찮아 에휴 다 그런 거지 그 아리따움 브러쉬인데 눈눗? 네 저 눈눗 어제 그걸 시켜봤어요 아 진짜 이거 진짜 괜찮죠?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좋다는 후기가 많길래 한 3개 시켜봤어요 발색도 잘 되고 오 그래 생각보다 좀 단단하네요 약간 작은 총알 브러쉬 맞아 여기 께 아리따움 거 치우 너무 퀄리티 좋게 나왔다고 맞아요 다들 칭찬하더라고요 베이스도 섀도우도 좋고 다 좋아요 블러셔 이렇게 4개? 네네 또 유명하고 다 네 비슷비슷한 이거 바로 저번 주에 찍으셨던 분 이거 가져왔네요 이거 진짜 이쁘 진짜 괜찮죠 그리고 맞아요 블렌딩 잘 되고 경계 안 치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랑 피그칩도 있는데 얘가 좀 더 제 취향이라서 이거 어디다 발색해야 돼 발색해주시면 좋긴 한데 저기가 조금 남았네? 제 거에다 이런 쿨톤 분들 있으면 오늘 핑크팝 핑크팝? 네 얘 오늘 바로 아 잘 어울려요 진짜 한결 같네 얘는 진짜 사야 되는 그런 사야 되는 또 에뛰드야 네 에뛰드는 진짜 우리 콘텐츠 상조가 돼 그죠? 그레이프 후르츠 아 유명한 거 저도 있죠 네. 아, 이거는 약간 형광등 딱 켜져가지고 좀 더 쨍해요 맞아, 그죠? 맞아. 얘네들이랑 비교해보니까 얘는 딱 브라이트 톤 이런 분들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막 학교에서 바르기에는 좀 과한 감이 있긴 한데 맞아요 이거 잘못하면 티 많이 날 것 같은데? 맞아요 되게 얇게 바르면 되게 쓸만해요 포근한 로즈데이 포근한 로즈데이? 로즈베리요 그게요? 얘는 좀 그러네 확실히 좀 더 로즈톤이로네요 갑자기 차분해졌어 취향이 되게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아 바뀌었어요? 옛날엔 되게 음영 이런 거 좋아했어요? 오렌지 좋아했어요 진짜 아 진짜? 네 나는 좋아하는 거대로 쓰는 게 좋아요 괜히 또 톤에 갇혀가지고 그 톤 자기는 그 톤이라고 그 톤 것만 찾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 아 다 비슷한 제가 채도가 아예 낮거나 아예 높은 애들을 좋아해서 저 이거 있는데 제 취향 진짜 저랑 진짜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골드 립이에요? 이게 의외로 이뻐요 이 틴트랑 립스틱을 일단 나니까 립스틱 블럭 제가 립스틱 먼저 보여주고 한번 쉬어가는 타임으로 잠깐 보여주고 그리고 이쪽 제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세포라랑 백화점 거 이거 보고 싶어 얘는 그냥 브라이트 톤이 되게 잘했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썼어요 이건 되게... 레드 오렌지 계열이에요? 아니요 완전 핑크 아 핑크예요? 핑크 색 블렌딩하면 완전 되게 쨍하고 킹스걸 킹스걸? 네 오 진짜 쨍하다 네 얘도 약간 립 포인트로 그럴 때 비포 선셋 네 저도 있지 이것도 너무 이뻐서 확 차분해지는 극한 아 너무 예쁘다 립이 집에 좀 많아요 80개더라고 세봤구나 친구랑 같이 세봤어요 아 세봤어요 모브? 바이올렛 그것 때문에 울트라바이올렛 그것 때문에 같이 나온 아 네 얘도 너무 베이스 색깔이 너무 예뻐 이쁘다. 좀 더 뮤트한 것 같죠? 얘가 좀 더 채도가 있고. 맞아요. 얘가 조금 더 뭔가 탁한 빛이 살짝 도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전 이게 더, 이걸 더 많이 쓰긴 했어요. 아, 그래요? 진짜 이쁘다. 그쵸, 이거 이쁘죠? 되게 쨍하니 이쁜 것 같아요. 포인트로 주기 진짜. 네, 문제의 제품. 이
이게 립이래요. 아, 립. 아, 근데 립인데 뭐라 해야 되지? 보통 다른 리퀴드 립스틱을 바르고 그 위에 이제 입술 산이랑 아래 입술 중앙 그 거기다가 이렇게 살짝만 바르면은 진짜 이쁘거든요. 진짜 완전 정직한 골드예요. 그러면은 이건 골드잖아요. 네. 그러면은 립 색깔도 약간 레드나 이런 거에 발라야 예뻐요? 아니면 뭐 구에 별로 안 받아요? 구에 안 받는 거. 안 받아요? 아, 이뻐요. 그럼 이런 색 바르고 발라도 이뻐요? 네. 저는 그래요. 진짜 신기하네. 보여주세요. 얘는 그냥 단독으로는 절대 쓸 수 없는데 이따 완전 그냥 리퀴드 섀도우. 오, 리퀴드 섀도우 같아요. 네. 갑자기 얘만 색깔이 너무 다르잖아. 뭐라 해야 돼? 얘도 같은 세포라인데 포즈가 몇 번이에요? 약간 80 몇이었던 것 같은데? 네, 86. 또 취향. 진짜 취향 같아. 그러니까 얘가 마른 다음에 얘 위에 살짝 톡톡해도 되게 예쁘고. 그래요? 네. 진짜 가끔 발라요. 근데 얘가 집에 롤리타도 있거든요. 되게 유명하잖아요. 러브크래프트인가? 러브크래프트. 네네. 근데 얘가 좀 더 매트하잖아요. 네네. 엄청. 근데 확실히 막 에뛰드나 그런 데서도 막 리퀴드 립스틱 많이 나왔잖아요. 근데 걔보다 훨씬 가볍고 확실히 너무 취향이 너무 똑같아. 네, 이 색이 좀 더 저랑 제 취향에 맞아가지고. 아, 진짜 보면은 비슷한 듯 하면서 미묘하게 이 채도나 맞아요. 강도가 조금 다 달라요. 맞아요, 맞아요. 503번? 503번? 네. 얘도 워낙 유명해서 보이거든요. 얘도 되게 쨍한. 그러네요. 아, 근데 얘가 훨씬 더 핑크톤이 많이 나. 맞아요. 이런 거 베이스로 깔고. 아, 제 거 영상 보고 샀어요? 네네. 이거. 호수가 몇 도죠, 이거? 핑크 튤립 부케. 제 취향. 이거 다 하나씩 가지고 있구나. 이거 친구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어. 이건 조금 더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. 맞아. 얘가 좀 더 따뜻하고. 근데 7호. 더러워. 얘도 되게. 이거 제형이 마음에 들어서. 와, 이 두 개를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. 다른데, 그죠? 그쵸, 그쵸. 확 다른데. 얘가 조금 더 쿨한. 맞아요. 체리빛이 도는 것 같고. 얘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레드빛이 도는 것 같아요. 그래, 맞아요, 그래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얘는 또 유명한. 몸에 저도 이거 있어요. 딱 같은 색깔. 얘도 번트핫. 그 얘는 제형이 되게. 맞아요.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. 고추장 같은 약간. 근데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 완전 브라운 톤으로 돌아가는 거죠? 네. 원래 이 정도 느낌이라고 느끼지 않았는데. 완전 그냥. 근데 얘도 어떻게 다른 애들이랑 있다 보면 그런 톤인데. 여기 있으니까 그래 보이네요. 약간 차분하거나 쨍하거나. 맞아요. 자기가 아니라. 그치? 아, 이거. 얘 진짜 좋은데. 샤인시크. 네네네. 제가 그거 매트 있는데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얘가 학교에 바르기 진짜 좋아요. 진짜 확실히 자연스러워가지고 색깔도. 그러네. 네네네. 확실히 갑자기 좀 자연스러워지네. 맞아요. 촉촉하고 그러니까 데일리로 딱 좋아. 이거 향 나요? 향이. 아, 잠시만. 아, 약간 달콤한 향. 아, 그죠? 아니, 방금 이거 꺼내가지고 하는데 살짝 향이 난 것 같아서. 뭔 향이지? 약간 딸기향? 색깔도 많고 그래서 제형이 마음에 들어. 괜찮네. 이렇게 해서 립은 끝인가요? 네네. 정말 옹기종기 모여서 잘해주셨네. 한결같은 취향. 맞아요. 너무 아까부터 고민하다 너무 장난이야. 또 중앙에 있어가지고 하이라이트도 장난이야. 다 한 건가요? 네. 수고하셨어요. 우리 이거 빨리 지우자. 착색되기 전에. 아, 이미 착색된 것 같은데. 그러면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닌 거 알죠? 네. 세 개 뽑는 거. 마음속으로 좀 정해 오셨어요? 일단 저거 나오겠지? 네. 안 나올 수 없어. 네, 난 다 알아. 둘 중에 뭘 할지 모르겠네. 그럼 일단 그거는 여기 잠깐 빼놓고. 네네네. 나머지 애들을 그럼 먼저 골라야 돼. 립은 워낙 많으니까 뭐 모르게 마스카라를 할지 파운데이션 할지 모르겠네. 진짜? 세 개의 고민이다. 좀 더 오래 쓴 거니까 얘가. 얘가 좀 더 확실히 얘네 둘은 진짜 보장템. 맞아. 그죠? 보장템이죠? 네. 근데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다. 얘까지 껴줘요. 봐줄게요. 얘랑 세트로 사. 봐줄게요. 왜냐면 얘네 둘이가 너무 궁합이 좋았어. 그쵸. 진짜. 지금 제 이걸 만져보게 해드리고 싶은데 진짜 부드러워요. 그죠? 맞아요. 네, 풋풋한 고등학생. 풋풋한 건가? 물도 막 쐬줘야지. 차차차차.